지금이 3시 58분 하루 경매장 모습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일반인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기에는 뭐 여기는 그래 물량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어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방어가 좀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3시 58분입니다. 여기 한길동상입니다. C4 한길동상. 씻고 나중에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어 지금 경매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길동상. 23,000원. 제주광 24,000원. 3kg 정도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광어, 요 광어는 11,000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키로에. 근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성비 농어 같은 거 요래 있네요. 물 여기는 잘못하면 그냥 물이 많이 튀어서. 그 다음에 방어 중간 사이즈 큰 방어 이렇게 있네요. 방어 한 3kg대 이런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 4만원짜리 육미 요 횟감 진짜 좋은 걸 보시려면 이런 데서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거 실수 안 합니다. 여기는 28,000원짜리 완도산 28,000원짜리 3kg 이상 이런 거 굉장히 지금 가격을 일정하면서 품질은 완전히 좋은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키로에 25,000원이면 지금 2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매장에서 가져온 이런 거는 이런 데는 믿을만 해. 거기 그거예요. 여기는 한길동상입니다. 여 방어야. 지금 여 방어 지금 방열 작업하는 겁니다. 네. 한길동상 방어 방열하는 겁니다. 많이들 있네요 지금. 오늘 방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21,000원이요? 21,000원 2kg대 돈 참도 키로 만원? 키로 만원 방어 완도광어 2kg 후반 3kg 27,000원? 27,000원 완도광어 완도광어 2kg 중반 25,000원? 25,000원 2kg 중반 예. 심마아지 35,000원이요? 심마아지 35,000원 1kg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새우 13,000원 새우 13,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27,000원이요? 돌문어 27,000원 여기 신일수산이었습니다. B5 다금바리 갖다 놓으셨네. 지금 요 얼마예요 다금바리 요거는? 14만원 14만원 키로에 14만원입니다 이건 몇 키로짜리예요? 3키로 키로에 14만원 1.4 12만원 클수록 비쌉니다. 그 다음에 쥐치 요거는 얼마짜리예요? 28,000원 이거 말쥐치죠? 28,000원 예. 좋은 것들은 예. 더 비싸고 예. 이야 10키로 뭐요? 농어 아, 잔홍 이건 얼마짜리예요? 9.3kg 4만원 4만원 키로에 4만원입니다 9.3kg 그 다음에 여기 뭐 미물장어 한 마리 있네요. 미물장어 예 오늘은 얼마예요? 10만원 여기 C6 C5 사이에 있는 오복상입니다. 오복상에 한번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금성어 일본산이 2kg에서 1kg 후반대가 43,000원 심아지가 35,000원 담동은 여전히 8만원을 하고 있네요. 자연산 제주 광어 제주는 2kg 중반대 24,000원 완도산은 3kg대 28,000원 변함이 없습니다. 28,000원 농어 중국산은 숫자가 15,000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삼동 가격은 뭐 별 상황이 없어요. 3kg에서 4kg대 24,000원 그 다음에 2kg 중반대가 이게 중국산인데 21,000원 제빵은 3kg대 27,000원 4kg대가 37,000원 제빵어도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이 4시 43분 갑각류 경매장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대게 킹크랩이 평소 대비 두세 배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되고 가격이 내려갈 것도 같은데 대신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갑각류 경매장입니다. 지금은 대게 경매장입니다. 지금 대게하고 왕게 좀 전에 끝난 낙찰가입니다.
방금 전에 된 대게 낙찰가입니다.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지금 킹클의 B급이 46,000원에 일단 낙찰이 하나 되었네요. 꼬무리금이 3만원짜리 있나요? 6만원에 유찰됐던 거 재경을 들어갑니다. 6만원에 유찰됐던 거 56,000원에 지금 낙찰되었습니다. 56,000원, 55,000원에 전부 낙찰되었네요. 6만원에 유찰되었던 것. 방금 낙찰된 낙찰가입니다. 킹클의 예. 꼬무리 2-3만원 나올까? 아, 너무 심하네. 아까 4만원, 4만원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2만원은 주고 사라. 그건 하도는 주고 그러. 하여튼 최대한 한번 보세요. 한번 추라주도 손을 들고 지금 A급 53,000원 캐시 콜 나오고 있습니다. 5254 예. 52,000 일단 유찰됩니다. 52,000 유찰. 5만원에 지금 유찰 들어가네요. 이 앞에 되게 품질은 괜찮아 보이는데 5만원에 유찰. 5만원에 하나 낙찰됐습니다. 하나 낙찰. 나머지는 재입찰 들어갈 겁니다. 완전 상품의 물건 자체는 이게 수조에 있으면서 수조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게 되는 게 문제인데.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네요. 진짜 좋습니다. 물건 자체는 완전 상품이. 꼬마 손님이 왔어요. 여기 지금 요 저기 갑각류 경매장인데. 근데 이 복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장화 신고 오세요. 장화 신고 오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쁜이 이렇게 신고 오세요. 여기 오실 때는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와야 됩니다. 여기는 슬리퍼 신고 오면 좀 안 좋습니다. 이쁜 장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일상소식 유튜버. 지금 요 대게 경매 들어갈 건데 여기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콜 51,000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유찰이 되고 있어요. 5만원에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은 상품이에요. 완전 상품. 요 앞에 반입금으로 찍었던 그 물건입니다. 5만원에 재입찰 들어갑니다. 선물이나 요거 최저권 나간 게 21,000원에 낙찰된 게 있어요. 21,000원짜리. 재입찰 시작해갖고 5만원에 낙찰이 되네요. 4개가 5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5만원. 지금 유찰됐다가 5만원에 결국은 낙찰되고 있습니다. 6만원에 시작해갖고 5958 지금 제시콜 나오고 있습니다. 6만원에 시작, 지금 58 제시콜. 5,000 제시콜.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6만원에 시작해서 55,000 제시콜. 오늘 일단 유찰이 되고 있어요. 55,000에 유찰되고 낙찰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5,000이 마지막 콜로 돼가지고 하나 낙찰되고 나머지 다 유찰. 55,000원 낙찰된 거는 B급. 보다 못한 거 B급입니다. 45,000원에. 다시 5만원에 유찰된 거 다시 재경매. 55,000원에 유찰됐던 거 다시 54,000, 53,000까지 내려왔어. 아직 낙찰은 아닙니다. 좀 전에 B급이 4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45,000원, 여기 52,000원에 지금 낙찰이 되네요. 52,000원. 52,000원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5위. 5위. 네, 낙찰된 가격입니다. 51,000. 야, 나 오늘 이야기 아까 누가 3마리야. 2마리. 이거 없죠. 지금 낙찰 받은 거 지금 이거 얼마짜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입니다. 야, 어떻게 이, 이건 얼마야 사장님? 49,000원. 49,000원. 네, 49,000원짜리. 사장님. 네. 49,000원짜리. 지금 1번 자체는 좋습니다. 49,000원 방금 낙찰 받아온 거. 탱크래. 어, 품질은 괜찮아요. 뭐 사이즈도 좋고 다 좋습니다. 49,000원짜리 어, 괜찮습니다. 물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매장에서 좀 괜찮은 거 가져올 때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49,000원.